오늘의 메뉴. 아무리 맛있는 찌개가 많고 많다지만 칼칼한 국물살을 가득 채운 푸짐한 재료들의 향연. 한여름 땀을 쏙 빼놓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갑자기 피바람 몰아치는 쌀쌀한 날씨에도 바로 이 부대찌개가 으뜸이죠. 더워도 부대찌개 먹어야 돼요. 아는 것이 더 무섭다.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매력. 나도 먹어야지. 가져가. 먼저 상상 임자야. 한채의 양보도 없습니다. 마음껏 누리는 부대찌개.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고요. 가성비에 비해서 양이 진짜 많아요. 진짜 소세지를 좋아하거든요. 양도 많고 정말 대단해요. 제대로 막 터지는 오늘의 주인장. 푸짐해도 너무 푸짐한 부대찌개 탄생비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갖고 있어 많이 먹고 가라고. 양도 푸짐하게 주고 있습니다. 후한 인심 넘치는 주인장. 와. 그 손으로 냄비를 채우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량하네요. 먼저 부대찌개 핵심 햄과 소시지를 꽉꽉 담아주고요. 손이 크세요. 거기에 콩나물, 두부, 떡. 와, 정말 많습니다. 많아. 10가지 재료들이 한 데 모인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자리에 치즈와 라면도 빠질 수 없죠. 이건 마치 별들의 전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초와 군단이 총출동했습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는 그 맛. 그런데 넘치는 양이나 넣는 가짓수를 생각하니 점점 걱정되는 부대찌개의 가격. 여기는 맛하고 가격 불려 잡아서 너무 좋은 맛. 여기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이곳에서 부대찌개 제일 맛있고 싸다. 여기 참 좋다.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 재빨리 길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추측해보는데요. 각자 평가한 예상 금액과 그 이유도 들어봐야겠죠. 12,000원 적었습니다. 학교 앞에 이렇게 부대찌개 집이 있는데 거기도 대충 이 정도 가격이어가지고 보통 먹어보면 그 정도 가격은 받으니까. 예상가를 종합한 결과 최고가 20,000원. 얼만데요? 부대찌개 가격 공개해주세요. 마침내 밝혀지는 가격은요? 정말요? 엄청난 양의 부대찌개가 단돈 7,000원?